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질의 좀 하려고 해서요. 주택 실장님 나와 주시죠. 네, 시장님, 최근 한 이틀 사이에 대전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언론 보도 아마 보셨을 예, 겁니다. 혹시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내용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뭐 수원, 대전 이렇게 많이 좀 제가 직접 직원들 현장도 가보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관련된 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한 가지 일단은 사실 확인차. LH 전세 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악용했다라고 나오던데, 이거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저이백한 30몇 채로 LH 전세 임대주택 피해 지원 제도 관련돼서. 이건 사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LH가 일단은 계약을 하고 세입자들한테 재임대를 해주는 거라, 맞습니다. 이거는 이 LH가 피해를 보는 거지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진 않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LH가 그래서 임, 예. 요 분들은 어쨌든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LH가 임차인입니다. 예. 여기는 LH가 보증금 피해를 받아도 받는 예. 거고, 실제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LH한테 일단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면 LH가 전세 사기를 당한 그러니까 거죠. LH가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LH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사실 되게 웃기잖아요. LH가 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구조가 될까요? 다가구나 이런 데에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LH 같은 대단한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의원님 말씀 전세 사기 전세 임대라는 거는 이제 그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그 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LH에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LH가 이 확인하는데 확인이 예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확인제를 자가 선순위 기업 보증금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네 LH 같은 기관조차도 그 물건의 선순위 이 임대보증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된, 전세보증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혹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실장님은?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등기권리증을 떼보면 등기부에 안 나오죠.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것만 나오고, 예. 선순위 전세 보증금은 안 나옵니다. 모르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임대차 정보 제공 내역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것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은 안 치른 상태 정도에서 가가지고 이 정보 제공 내역서 같은 거 띄워보면은 앞에 확정일자 받으신 분들 이런 것들 내역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LH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100채가 아까 지금 백 몇십 채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당한 피고를 일반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하신 거잖아요. LH도 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가구 피해자들이 대전 지역에서 엄청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전 지역은 지금 피해 인정 받은 사례 460몇 건, 446건 정도 중에 95%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에 대해서 우리 특별법상 지원하실 수 있는 제도가 뭐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다가구는 뭐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 임차인들이 여러 이해관계가 아니, 다르고 그러니까 뭐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아시냐고요. 여러 가지 뭐 임대주택 지원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저리 대출이라든지 건물주 전세자금 대출 전체 피해자 중에 1% 받은 거 아시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건이. 긴급 주거 대책 전국 다 합쳐서 100가구 정도 받은 건 아세요? 그리고 경공매 유예하는 거, 예. 다가구 할수 있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다가구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실효성 있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언론에서는 대전, 세종 뭐요 부근만 피해 규모가 한 3천억 가까이 될 거다. 근데 다가구는 LH 같은 기관도 백 몇십 채를 지주들한테 당할 정도로, 왜냐하면 등기나 이런 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시스템상 흠결이 너무 커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특별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가구, 그다음 신탁 사기 뭐 이런 네. 부분이 계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고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가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피해 규모도 수천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구체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지역에는 피해 지원센터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만들어 주실 거죠? 특히 지하... 다가구 특화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대전시하고 조금씩 협의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어차피 허그에서 그냥 설치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그 사장님 아시죠?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허그는 강서구에 한 예. 강서구에 설치한 건 허그가 설치한 겁니다. 대부분 허그와 뭐 법무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대전 지역에 피해센터 거의 설치. 의원님 그 부산과 수원, 인천은 지자체 중심으로 설치돼 있고요. 지자체에서 했을 뿐이지 예. 공공기관에서 설치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자체 중심을 하되 거기 여러 가지 허그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관련되는 법률 지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